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을 환영합니다. 캡슐 제품 중에서 일반 캡슐이나 특수 코팅된 장용 캡슐이 있거든요. 장까지 그 어떤 물질이 잘 살아가라고 나온 캡슐들이 있는데, 이렇게, 요거 메디락 DS입니다. 그래서 특수 캡슐로 되어 있어서, 그 장까지 장용 캡슐이라고 해서 캡슐 값이 좀 있거든요. 떨어졌네.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나쁜 점은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인간으로 나와버립니다. 그리고 아조딜이라고 그래서 동물용 그 신부전 치료 제인데 이것도 특수 장용 캡슐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캡슐 값이 오히려 알약값보다 캡슐 값이 더 비싼데요. 근데 이거 먹여서 그냥 인간으로 나온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만약 구토할 경우에는 그냥 가루로 주세요. 효과가 물론 떨어지겠죠. 그냥 장용 캡슐보다. 근데 소화 안 되고 똥으로 나올 바에는 그냥 가루로 주시는 게 낫고요. 가위로다 자르시든지 손톱으로다 깨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가루로다가 사료에다 뿌려주시고 대신에 이제 장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양을 좀 많이 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굳이 꼭그 장용 특수 캡슐이니까 장용 캡슐이라서 그걸 고집하셔서 그냥 어거지로 먹이지 마시고 아기가 흡수가 잘 되고 소화를 잘 시키면은 그냥 장용 캡슐 그대로 사용하시고요. 그렇지 않을 경우나 또는 야성이 있어서 먹이기 어려우면은 아무리 특수 장용 캡슐이라고 그래도 까서 주는 게 맞습니다. 안 먹는 것보다는 100배 낫거든요. 뭐 흡수율이 떨어지지 않는지 그렇다면은 양을 좀더 늘려주시면 상관없고요. 거기에서 뭐 머리 쓰고 그러면서 장용 캡슐이니까 뭐 까면 안 되나 그런 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이게 가루로 나온 제품들도 있습니다. 메디락 같은 경우는 캡슐로 된 것도지만 아예 그냥 가루로 나온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은. 사료에 뿌려주기도 좋고 사람은 퍼먹으면 됩니다. 그래서 가루로 나온 제품도 있기 때문에 양을 좀더 늘리시면 되거든요. 장용 캡슐은 캡슐 값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아기가 캡슐체 먹여도 잘 소화하고 효과를 보면 그냥 캡슐체 먹으시고요. 아니다 그러면 그냥 사료에 뿌려주십시오. 안 먹는 것보다 100배 좋고 또 야성이 있으면 캡슐 못 먹일 때는 사료에 뿌려주시면 상관없습니다. 대신에 좀 찜찜하다 할 때는 양을 좀 늘려주시는 게 방법이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장용 캡슐 갖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까서 주거든요. 우리 100% 아조딜은 고양이한테 그냥 동의가 이걸 잘 싹싹 받아 먹어갖고 그냥 까서 안 주고요. 이 메디락 DS는 딱딱한데 이게 굉장히 딱딱하거든요. 특수 장용 캡슐 비싼 건데 그냥 다 까버립니다. 그래서 더 귀찮아요. 이 캡슐체 들어있는 제품들이. 그래서 캡슐 제품들 꼭 캡슐 고집하지 말고 까서 준다. 그리고 은근히 이거 먹고 구토한다든지 캡슐 때문에 소화 안 되고 그냥 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아기가 잘 적응하는지 안 되는지 봐서 상황에 따라서 유두리끼 하셔야지 꼭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오늘은 그래서 특수 장용 캡슐이라도 필요하면 까서 먹이고 그럼 양을 좀더 늘려주면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냥 사료에 다 뿌려주시면 돼요. 건사료든지, 습식사료든지, 아니면 그냥 입에다 털어 넣으셔도 되고, 쓰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잘 먹습니다. 거부감 없습니다.